허준박물관 김충배 관장입니다. 우리 허준박물관은 19년째 되고 있습니다. 허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념하여 만들어진 박물관이고요. 특히나 강서구에 있게 된 배경은 허준이라는 분이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각해서 박물관을 만들게 된 것이죠. 이 박물관의 가장 큰 중요한 콘텐츠는 허준이라는 인물도 있지만 그분의 저작물인 동의보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박물관에는 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체험시설도 같이 마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시사철 특별한 의미의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물론 아무 식물이나 있는 건 아니고요. 동의보감에 등장하는 여러 야경식물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한참 그 약초들의 꽃이 피고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있죠. 야외를 둘러보고 더불어 쉼도 얻어갈 수 있고 그 각 약초들의 의미도 새겨볼 수 있는 공간이어서 약초원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흔히들 박물관에 오시면 전시장하고 체험장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꼭 약초원도 둘러보시길 권합니다. 동의보험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는 저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지만 사람을 향한 인본주의적 정책의 정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것이 드러나는 가장 큰 대목이 여러 약재들에 대한 설명을 한글로 보여주는 방식, 또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 누구나 손쉽게 병을 고칠 수 있게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바로 허준의 동의보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동의보감 원본들을 볼 수 있는 공간, 그래서 동의보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은 반드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, 또 로비에 들어오면 만나게 되는 세계 기록유산으로서의 동의보감의 가치를 드러낸 그런 부분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동의보감이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치 중 약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. 어떤 약재들을 썼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동물 약재편과 식물 약재편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있습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약재들을 주변에서 구해서 썼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보면서 또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꼭 둘러보시길 권합니다. 우리 박물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, 학생들대로,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,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박물관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전문 의학을 다루는 한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꼭 보셔야 될 중요한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침 우리 박물관 바로 옆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있거든요. 한의사협회를 방문하시는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자주 방문해 주세요. 전국에 약 5만 명 정도의 한의사 선생님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꼭 좀 다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억에 남는 관람객이 아주 많았죠. 예, 많았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. 구미에 계셨던 선생님인데 우리 박물관을 둘러보시고 요 내용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의견을 주셨어요. 알아보니까 그분이 그런 동의보감 판본을 계속 연구했던 한의사시면서 서지학적인 연구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이 제공해 준 자료를 받으러 제가 엊그저께 또 대구까지 가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전시에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. 처음 전시했던 것에다가 그분이 제공한 자료를 같이 더 붙여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박물관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느 누군가 기획한 지식의 일방적 전달이 아니고 같이 관람객과 호흡한다는 그런 면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박물관은 살아있다 이런 영화 있죠. 거기는 자연사 박물관이었거든요. 막 살아 움직이고 재밌는 이제 SF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 박물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역동적으로 관람객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전시되어 있는 내용들하고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살아있는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전시물을 보고 느끼는 그런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체험도 해보고 또 어떤 파트에서는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
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. 전시물 중심이 아닌 호흡할 수 있는 공간들. 요새는 많이 유행할 수 있는 게 SNS에 자기 사진을 방문해 즐기는 모습을 올린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한 게 굿즈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그 제공을 하기도 하거든요. 우리 박물관에서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굿즈입니다. 이제 여러분들 가방에다가 많이 달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봤어요. 일반인들한테 우리 박물관의 정체성도 알리고 동의보험과 허준에 대해서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까? 이런 고민을 해본 끝에 탄생한 굿즈입니다. 각각의 장기들이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림들이 되게 이뻐요.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의미도 있으니까 우리 박물관에 오시면 꼭 구입해서 가방에 하나씩 달아주세요. 네. 우리 박물관은 강서구에 있어서 강서구의 핵심적인 문화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허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으면 우리 박물관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더 글로벌하게 전 세계 시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박물관으로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미 최근에는 유네스코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고 해서 이 박물관이 강서를 떠나서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박물관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져서 좋을 것 같아요. 이 박물관 더욱 사랑해 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관람하시는 분들이 모두 박물관의 주인이고 같이 호흡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가는 우리 박물관도 그렇게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